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울학에서 가스기능장 실기 과목을 맡게 된 허판효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스는 여러분들 만만찮죠? 그죠? 하지만 중요한 요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기능장 실기, 그죠? 가스기능장 실기. 여기서 첫 번째로 보면 가스기능장 직무 내용이 나옵니다. 가스 제조, 가스를 만든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가스를 제조한다. 가스 제조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능을 가지고 각종 가스를 제조할 수가 있다. 가스 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첫 번째로 동그라미 1번과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가스 설비, 운전, 저장, 공급에 대한 취급과 가스 장치의 고장, 진단 및 유지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스 기기 및 설비에 대한 검사 업무 및 가스 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실기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이제 가스 기술사 다음으로 가스 산업기사, 가스 기사보다도 상위 자격증인 가스 기능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가스 기능장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스 기능장 출제 기준입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매 3년마다 새로운 출제 기준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기시험에 관한 출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실기시험 과목에서 가스 제조 설비의 취급, 그 다음 가스 제조 설비의 유지 관리, 그 다음 가스 안전 관리. 이 안전 관리라고 하는 것은 고압가스, 그 다음에 LP 가스, 그 다음에 일반 도시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법규 사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스를 취급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보호시설과 어느 정도 이격을 시켜야 되는지, 그 다음 어떠한 장치들과 몇 메다 이상을 이격시켜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 어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수 있는가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 산과 들이라든지 도로가 통하고 있는 폭이라든지, 그죠? 그와 같은 경우에 폭에 따라서 몇 메다 이상 가스 배관을 묻어야 하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지진에 의한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죠? 폭발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와 같은 내용이 우리가 가스 안전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차량으로 우리가 가스를 이송시키는 경우에, 후부 취출식 같은 경우에 차량 뒷반부와 몇 센치 이상을 이격시켜야 되는지, 그 다음에 척부 취출식, 후부 취출식 이외인 경우에는 차량 뒷반부와 몇 센치 이상을 이격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 관리에 대한 법규 사항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기시험 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시험을 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합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필답형 시험이 있겠고, 두 번째로 작업형 시험이 있습니다. 필답형이라고 하면 필답형 문제는 1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작업형을 우리가 동영상이라고 하는데, 동영상 문제는 10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비율적으로 볼때 필답형이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작업형이 50%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점수로 치면 필답형은 얼마가 됩니까? 50점이 되겠죠. 50점. 만점이 말입니다. 그렇죠?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우리가 50점이 됩니다. 작업형이라고 하는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탱크로리를 몰고 충전소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동영상으로 쭉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미로 보면
정합기실에 동영상을 쭉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정합기실에 동영상을 쭉 보여주면서 그러면은 어떠한 부분, 그죠? 긴급 차단 장치에 거기다가 딱 멈춰 가지고 그러면은 문제를 보면 이제 문제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죠? 화면에서 비춘 그죠? 번호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여주고 1번, 2번, 3번의 명칭을 쓰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동영상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께서 주관식 단답형이나 동영상 문제나 전부 글로서 표기하는 그와 같은 시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답형 시험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작업형 시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나온다 이 말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야 되는 문제점으로 문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필답형하고 작업형은 점수가 만점이 50점, 이것도 50점입니다. 이 두 개 합쳐가지고 60점 이상이 되면 여러분들께서 실기시험에 합격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필답형은 1시간 30분, 작업형도 1시간 30분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최신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필답형 같은 경우에 간단한 계산 문제가 두 문제, 한 17%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가스 안전 관리에 관한 문제가 한 세 문제, 25% 정도가 되겠고, 가스 설비에 관한 문제가 한 세 문제, 25%가 되겠고, 그 다음 기출 문제가 세 문제, 한 25%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합쳐버리니까, 그죠? 50%, 75%, 80%가 넘어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계산 문제라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쉬운 계산 문제, 뭡니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을 한다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그 다음 우리가 전혀 생소한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수록되어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 가스 안전 관리에 관한 세 문제 중에서 우리가 자주 취급하지 않는 그와 같은 문제점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가스 설비하고 가스 안전관리 부분에서 말입니다.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은 여러분들께서 100% 다 맞춰내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영상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가 3문제 정도, 그 다음에 가스 설비에 관한 문제가 3문제 정도,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한 6문제 정도, 이 동영상에서는 상대적으로 50% 이상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단 말입니까? 동영상에 50점 만점인데 동영상에서 한 40점 만점으로 40점을 획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필답형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나오니까 20점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40점 더하기 20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60점 딱 합격의 선으로 올라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배우라기 해서 우리가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해놨느냐. 정규 과정은 각 과목별로 우리가 이론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각 과목별로 예상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최신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배우라 커리큘럼을 먼저 이해를 해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2차 실기 합격을 위한 필승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강조를 합니다만은 이 가스 기능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단위 정리가 됩니다. 단위. 단위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그렇죠? 단위를 정확하게 알면 그 공식에서 우리가 금산까지 확실히 되어버리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계산 공식의 이해와 단위 정리를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장 능력 구하는 공식이 세 가지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압축가스 저장 탱크 및 용기인 경우에는 Q=CP 더하기 1 가로 닫고 V1, 그 다음 액화가스 저장 탱크인 경우에는 W=0.9DV, 그 다음 액화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인 경우에는 W=C분의 V, 여기에 딸린 각각의 단위를 명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 손실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죠? 압력 손실 구하는 공식, 달시 바이스바흐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델타 P하고 배관의, 배관의 길이와의 관계, 델타 P하고 배관의 직경과의 관계, 델타 P하고 배관 내부의 거칠기와의 관계, 델타 P하고 뭡니까? 비중과의 관계, 델타 P하고 유속과의 관계, 그와 같은 관계를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비율이 높은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암기법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죠? 아세틸렌 제조공정도, 가스 발생기, 쿨러, 가스 청정기, 저압건조기, 가스 압축기, 유분리기, 고압건조기, 가스 충전용기, 이와 같은 형태로 암기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세틸렌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가스 또는 위험물이라고 하는 과목에서도 아주 중요 빈도로 취급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가연성 가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역학 분리법, 역화기를 거쳐서, 그죠? 역화기를 거쳐서, CO2 흡수탑을 거쳐서, 그죠? CO2 흡수탑을 거쳐서, 그 다음에 공기 압축기를 거쳐서, 냉각기를 거치고, 팽창기를 거치고, 열교환기를 거치고, 정류탑으로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해서 이 정류탑의 탑정에서 우리가 질소기체를 얻고 정류탑의 탑 아래에서 우리가 산소기체를, 액화산소기체를 우리가 얻어내는 공기역학 분리법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실기시험에 거의 막 엄청난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통한 이해 및 해설, 원심식 압축기, 용량 구하는 공식.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압축기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압축기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겠고, 여기다가 밸브가 하나 부착이 되어 있는 이 배관을 바이패스 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번, 토출 밸브를 이용을 해서 용량을 제어한다. 흡입 밸브를 이용을 해서 용량을 제어한다. 바이패스 밸브를 이용을 해서 용량을 제어한다. RPM을 이용을 해서 용량을 제어한다. 이와 같은 형태로 암기법을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세한 강의로 여러분들께 합격의 길로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 관점입니다. 맞죠? 상대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상대적 관점에서 우리 가스 기능장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 단위와 공식입니다. 단위와 공식.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암기사항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스의 종류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와 같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습 방법에서 기본은 반복입니다. 반복.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복 학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눈에 익혀두시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2차, 그죠?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2020년부터 적용이 되는 출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합격 전략 설명회를 해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관점을 두셔야 되는 것인지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를 믿고 그죠?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